탕탕 오라이. 자가용이 드물었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발이 되어준 것은 버스였다. 내가 살고 있는 충북 진천, 국도 큰 길가에는 70년도에 이미 버스가 다니고 있었지만, 읍내와 떨어진 많은 산골 마을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곡식 보따리 지고 장터라도 갈라 하면 울퉁불퉁 비포장 30리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 시골까지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80년도부터였다. 버스가 개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돼지머리에 막걸리까지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무사고 기원, 더 잘 사는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버스의 경적과 안내양의 오라이 소리는 버스가 도착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큰 대화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40년이 지나 오는 날,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는 더 이상 없었고 정류장은 따뜻했다. 문자 그대로 전기 열선이 벤치에 있어서 봄비에 빼앗긴 체온을 높여주었다. 전문 용어로는 엉뜨라고 한다. 잘했다. 버스 개통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사 지냈던 대멀리 마을회관. 트럭도 자동차도 여러 대 있다. 심지어 한 집에 차가 두 대 이상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대부분 시민들의 교통수단이던 과거, 안내양이 역적스러운 손길로 사람을 구겨넣었던 마을버스는 더 이상 없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도시로, 서울로 떠나게 했던 마을버스는 더 이상 없다. 지금은 냉난방은 물론 위치정보까지 표시되는 도시버스와 똑같은 버스가 보조금 받아 운영되며 운전을 하기에 너무 나이 많은 노인들만 종종 이용할 뿐이다. 진천 읍내.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인 90년대 초, 읍사무소 근처에 위치했던 버스터미널 자리에는 대도시에서나 볼 법한 빌딩이 들어서 있고, 현재 터미널에는 영화관과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한편 창구는 줄어들어 하나만 운영하는 동시에 키오스크 승차권 발매기가 여러 대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촬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같은 시골이어도 어떤 정류장은 엉뜨에 미닫이 문도 있는 한편 어떤 정류장은 아직도 어린 시절에 보던 벽돌 정류장이었다.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진 콘크리트 쓰레기통에서 친재벌 위주의 고도성장 시기, 소외된 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삼엽충 같았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오진 않았는지, 생각할 게 많은 날, 오늘도 나는 천천히 달린다. 마치 달팽이처럼.